안녕하세요. 오늘도 책방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책방 주인이 낭독해 드릴 작품은 단편 소설인데요. 구영비 작가님의 《복녀와 삼내》입니다. 네, 구영비 작가님은 충북 괴산 출생이시고요. 필명은 구영비, 그리고 본명은 구자숙 님이십니다. 현재 주한 미군 미 극동 공병단 f e d 에 재직 중이십니다. 눈으로 읽을 때와 입체적 낭독이 어떻게 서로 다른 분위기일지 작가님도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낭독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복녀와 삼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복녀와 삼내 구영비 희미한 의식 속으로 꽃상여가 나타난다. 귀전에서 요령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온다. 저 멀리서 복녀가 손짓한다. 온갖 꽃들이 만발한 꽃길을 따라 팔랑팔랑 걸어간다. 애절하던 선소리는 이어질 듯 끊어질 듯아슬아이 멀어진다. 삼내 할멈은 잃었던 의식을 되찾으며, 잘 가게나, 헐헐, 헐헐 날아가게나, 나무 아비 탑을, 관세음 보살을되내고 있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장 씨는 술이 다 떨어지자 아침밥도 거른 채집 밖으로 나갔다. 두달전 세장가를 갔어도 그의 술버릇은 여전했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비틀거리며 주점을 나왔다. 마을로 향한 두길을 걸어오다 빗길에 미끄러져 둥및 골창으로 굴러떨어졌다. 손에 들려있던 막걸리병은 튕겨나갔고 빈 봉지만 경사면 풀숲에 걸려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의 뒷덜미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서서히 그의 의식이 돌아오며 발목에 통증을 느꼈다. 에이, 씨발. 그는 뻐근한 어깨를 감싸며 상체를 일으켰다. 두 팔을 땅에 짚고 엉덩이를 질질 끌어 논개에 기대고 앉았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동네 사람의 눈에 띄어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왔다. 내일 출근할 사람이 어쩌려고 이렇게 과음을 했어요. 복녀가 진흙투성이가 된 장씨의 몰골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날 훈계하려드네? 네 눈엔 내 발목이 안 보여? 어? 장씨가 부어오른 발목을 들어올리며 한마디 내리꽂았다. 장씨의 거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돌담을 사이에 두고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삼내할멈은 마당가에서 개 밥을 주다 말고 장씨의 집을 건너다 보며 입에 밴듯 내뱉었다. 그러면 그렇지? 집어르개 해주나? 장씨의 욕설이 또다시 들려왔다. 삼내할멈은 복녀의 말대꾸가 궁금하여 귀를 쫑긋 세웠으나 장씨의 폭언만 매몰차게 들렸다. 새색씨가 얼마나 버틸란가 모르겠네 자물성은 있을 것 같지만서도. 삼내할멈은 장씨의 후처로 들어온 복녀의 처진 눈꼬리와 두툼한 입술을 떠올리며 그녀의 심성을 가늠해 보았다. 저리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속 편해. 장씨 그놈 불 보듯 뻔하지, 세 장가 같다고 심보가 바뀌겠어. 사흘 도리로 동네가 시끄러우니, 이거야 원. 삼내 할멈은 개밥을 마저 다 주고 혀를 끌끌 차며 마당가 텃밭으로 걸어가 풋고추와 상추 몇 잎을 뜯어 부엌으로 들어왔다. 찬장 문을 열고 날 된장종지와 찬밥 한 덩이를 꺼내 상추쌈을 크게 한입 싸서 우물우을 씹었다. 목구멍 속으로 쌈밥을 삼킬 때 그만 상추쌈이 목에 걸려 숨이 막혀왔다. 얼른 가슴을 치며 냉수 한 컵을 들이키자 쌈 덩어리가 목젖을 타고 내려갔다. 식도가 팽창하자 찔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삼내할멈은 진땀을 뺀듯 냉수 한 모금을 더 마시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불현듯 십수년도 더 지난 어린 시절 새파랗게 질린 어린 동생의 모습이 가슴 속에서 일렁였다. 삼내가 10살 때였다. 엄마가 아홉 살 터울에 동생을 낳았다. 늦둥이를 봤다고 집안 식구들이 좋아했고, 커가는 아기의 재롱에 모두가 행복을 느꼈다. 아기가 첫 돌이 지난 어느 날, 삼내는 잠자고 있는 아기 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기 얼굴에서 전 냄새가 올라왔다. 빨려들 듯 한참을 지켜보다 앙증맞은 동생의 주먹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아기가 놀라 선잠을 깨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는 빨랫감을 가지고 빨래터로 나가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삼내는 아기를 달래려고 이렇게 안았다. 아기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주머니 속에 있던 눈깔 사탕을 꺼내 귀여운 동생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는 순간, 갑자기 아기의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 채온 몸을 거칠게 흔들며 두 손으로 목을 쥐어뜯었다. 삼내는 아기의 입안에 든 사탕을 꺼내려고 재빨리 아기의 입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사탕이 손가락에 닿자 손가락 끝에 밀려 점점 목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아기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며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삼내는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엄마를 소리쳐 불렀다. 엄마, 엄마, 아기가 이상해요. 아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빨래를 끝내고 마당가 빨래줄에 아기의 기저귀를 널던 엄마는 다급한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달려왔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온 엄마는 아기를 거꾸로 쳐들고 등을 탁탁 두드렸다. 아가, 눈을 떠. 눈 떠봐, 아가야. 어서 눈좀 떠. 기적처럼 눈깔 사탕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나, 아기는 온몸이 처진 채 호흡을 되찾지 못했다. 엄마는 호흡지간에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엄마의 통곡소리,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의 행동거지. 삼내는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엄마는 넋이 나간 채 눈물 콧물이 뒤범벅된 채로 삼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마귀가 걸어오는 것 같았다. 엄마는 슬슬 뒤로 물러나는 삼내를 와락 끌어안았다. 잔뜩 겁을 먹은 삼내는 엄마의 행동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초여름 햇볕이 따가웠다. 덮밥 가장자리에서 호박 덩굴이 자라고 고추 밭고랑 사이로 잡초들이 무성하게 퍼져나갔다. 삼내할멈은 방풍나물 사이로 우자란 사마귀 풀을 뽑으러 덮밭으로 들어갔다. 한 고랑을 뽑았을 무렵 뒷집에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두밥 찌는 냄새가 풍겨왔다. 삼내할멈은 밭고랑의 풀을 뽑다 말고 호미를 든채 마실 가듯 뒷집으로 향했다. 뭔 냄새가 이렇게 구수해? 삼내 할머니 인기척을 내며 마당에 들어서자 복녀가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는 가마솥 아궁리의 불길을 걷어내고 부엌에서 나오며 대답했다. 술좀 담그려고요. 자꾸 술을 찾으니 말이요 아무로 그런 소리 말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두. 하도... 외상수를 마셔대서요. 내말 듣게. 내가 이웃에 살면서 장 씨의 성미를 잘 아는데 술 취하면 인사불성인 사람을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술을 담그나 이왕에 고두밥을 쪄 놨으니 그것으로 고추장이나 담게나 장 씨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얼른 우리 집으로 고두밥을 옮기게. 복녀가 눈을 멀뚱히 뜨고 머뭇거리자 삼내 할멈은 복녀의 반응을 살피며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가 무슨 열렬하고 밑줄을 담그는지 모르겠네. 바보 천치도 아니고 아직도 지 남편 술버릇을 모른단 말인가? 백날을 술 비저 대접해 봤자지 신용만 고대지. 착해 빠진 건지 쑥맥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삼내 할멈은 발길을 돌리려다 뒤돌아보며 말했다. 뭘망설이나 장씨한테 들키지 말고 빨리 고두밥이나 옮겨 놓게." 삼내 할멈은 골목을 나와서 집으로 되돌아갔고, 복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두밥을 고무함지에 밥비 퍼 담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릴 적, 부모를 연달아 잃은 폭녀는 친척의 손에 이끌려 양조장 집 하녀로 들어갔다. 처음엔 그 집에 늦둥이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18살이 되자 양조장 일을 거들며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집안의 구준 일을 도맡아 했다. 5, 6월 무더위에도 수시로 고두밥을 쪄내고 술 항아리를 닦고 고두밥에 누룩을 섞어 술을 안치고 술이 익으면 술찌개미를 걸렀다. 일은 고되고 힘들었으나 온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복녀가 29살 되던 해그 집을 드나들던 보따리 장사의 중매로 장 씨의 후처로 들어왔다. 장 씨의 나이는 31살이었다. 본부인은 장 씨의 못된 술버릇과 괴팍스럽고 불같은 성격에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다. 장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제법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그가 자전거 통학을 하다가 트럭에 부딪혀 머리와 이마를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그 사고의 후유증인지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 용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무살에 말단 공무원이 되어 면사무소에 취직했다. 개천에서 용났다 성황당 근처에 생지천물이 좋긴 좋나벼. 동네 잔치라도 벌려야 하는 거 아닌감? 동네 사람들의 치사가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칭찬이 무색해질 정도로 장씨의 태도는 오만무도해지고 콧대가 높아졌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불같은 성미를 드러냈다. 오래전 장씨가 면사무소 호적계 재직 중에 남녀 쌍둥이의 출생 신고권에 대하여 민원이 들어왔다. 이봐 장석이. 쌍둥이 이름이 젓가락이야? 왜 이름이 둘다 똑같이 바꾼 손이야? 부면장이 쌍둥이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호적 등본을 회의실 탁자에 내던지며 호통을 쳤다. 눈 감고 일어나?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근무 중에 술 마셨나? 어? 부면장에 이어지는 질타에 장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부면장에 뺨을 때렸다. 그 사건으로 그의 나이 마흔 살에 근무 태만과 폭행죄로 파면당했다. 직장생활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재직 중에는 그럭저럭 술을 자제하던 장씨는 직장을 이룬 후 남아도는 시간에 포금을 일삼았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고약한 술버릇이 발동하면 세간을 때려부섰다. 그의 술버릇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다. 만취하면 세상 모든 것에 부정적 시각을 들이대며 난동을 부렸다.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다.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배운 꼴이지. 불같은 성미로 날뛸 때 보면 지애비를 쏙 빼닮았지 뭐야. 남편의 실직 후동녀가 궁여지책으로 생선 장사를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이른 새벽에 처차를 타고 폭으로 나가 자반 고등어를 떼다 팔았다. 그날도 행상에서 돌아와 밥비 저녁밥을 짓고 있을 때, 남편의 술 취한 목소리가 개 짖는 소리와 뒤엉켜 골목을 타고 올라왔다. 복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철렁거렸다. 이윽고 개 짖는 소리가 절정에 이르고 장씨가 떠들며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돈 내놔. 장씨는 밑도 끝도 없이 소리부터 질렀다. 너무 취했어요. 방에 들어가 쉬어요. 야이개 같은 년아. 너같이 무식한 년이 뭘한다고 짓거려. 빨리 돈이나 내놔. 장씨는 발끈하며 아궁리업 장작개비를 치켜들어 부뚜막 위에 빈 양동이를 내리쳤다. 양은 양동이가 찌그러지며 부엌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삼내할멈은 큰소리가 들리는 장씨 집을 바라보며 내뱉었다. 또 시작이네. 줄 장파마시다 보면 몸뚱이가 거덜 나든지 술통이 구멍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사달이 나겠지. 삼례 할멈은 쯧쯧 혀를 차며 마당으로 나가 검둥이 저녁밥을 개밥 그릇에 부어 주었다. 개 밥을 줄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리지 말라고 죽처럼 개어 주었다. 개 밥그릇 옆에 항상 물그릇을 놓아 주었다. 삼례 할멈은.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손을 개 밥그릇에 넣어 생선 가시가 들어있는지 닭뼈가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주고 방으로 들어왔다. 장씨의 폭언이 여전히 들렸다. <목소리> 저놈의 집구석이 시끄러운 바람에 내 꿈자리만 뒤숭숭하게 생겼네. 에라 이 모질한 년놈들. 그날 밤 삼례할멈은 일찍 잠자리에 누웠다. 한참을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자 서랍 속에 넣어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피워 물었다. 독신으로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었다. 가슴속에 묻어둔 어린 동생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홀로 살고 있지만 한 남자의 속박 속에 질질 끌려가는 복녀를 보면서 연민이 이는 밤이기도 했다. 동생이 살아있으면 복녀와 동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해지는 밤이기도 했다.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장 씨, 그놈의 속이 저렇게 포악하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릴 땐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더니만.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장 씨의 나이가 50줄에 들었음에도 그의 폭언과 폭력은 늘어만갔다. 그날도 복녀는 인근 마을로 자반 고등어 행상을 나갔다가 땅거미가질 무렵 집에 돌아왔다. 복녀가 자반 고등어가 담긴 고무 함지를 쪽마루에 내려놓기가 무섭게 술 취한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복녀의 돈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빼냈다. "해도 너무 하네요. 추석이 코앞인데 차례상 걱정은 뒷전이고 나도 이젠 지겨워." 복녀는 참았던 울분을 확 쏟아버렸다. 뭣이? 뭣이 어째? 이제 겨 붙는다 이거지? 장씨는 벌겋게 달아오른 두 눈을 번득이며 복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손 놔요. 복녀가 남편의 손을 떼어내며 발악하자 장씨는 복녀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 마당 구석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씩씩대며 헛간으로 들어가 낱자루를 꺼내 휘두르며 달려왔다. 아이고 나 죽겄네. 사람 살려요. 복녀의 숨 넘어갈 듯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달려갔으나 감히 누구도 가까이 갈수 없는 지경이었다. 입 닥쳐. 당장 아가리를 찢어놓을겨. 장씨가 눈을 부릅뜨고 복녀의 입술을 비집고 녹슨 낫을 들이대고 있었다. 오매! 저러다 사람 잡겠네! 의령댁 죽겠네! 삼내할멈이 사람들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장씨를 향해 요강에 차 있던 오줌을 똥바가지에 부어 장씨 얼굴에 확 들이부었다. 장씨가 정신이 든듯 주춤거리자 그녀는 재빨리 복녀의 손목을 잡아끌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장 씨가 어이가 없는 듯 낱자루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텐마루 쪽으로 걸어가 구석에 놓아둔 술 주전자를 쳐들어 입에 들이부었다. 그리곤 이내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잠에 빠져들었다. 평소에도 그가 만취 상태로 폭력을 쓰고 나면 주전자채 들고 벌컥벌컥 술을 들이켰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주전자 꼭지에서 입이 떨어지는 순간 바닥에 처박혀 그대로 고라떨어지곤 했다. 복녀는 그러한 남편의 술버릇을 알고 있었으므로 을의 주전자에 술을 가득 채워 눈에 잘 띄는 텐마루 구석에 놓아두었다. 잠시나마 남편이 잠든 동안 작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오줌 세례 사건이 있은 지두달후 그날도 술취한 남편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복녀는 남편이 고라 떨어지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도망쳐 나와 삼례 할멈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이싸어돼질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놨는가 무지막지한 놈이 나라 귀신들은 못들하고 있는지 저 인간을 당장 잡아가.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지 않고, 에라이 나쁜 놈. 삼내 할멈은 피멍 든 복녀를 끌어안고 상처를 어루만졌다. 복녀의 흐느낌을 들으며 거친 손마디를 감싸쥐었다. 삼내 할멈은 환한 가슴을 진정시키고 복녀를 향하여 모질게 내뱉었다. 이 등신아,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허구한 날 매를 맞고 사는겨.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피둥피둥한 나이에 도망도 못 치니? 무엇이 좋아서 질질 끌려다니며 붙어 사느냐 이 말이여. 지겹지도 않나? 어이구 이 등신. 동네 사람들이 그 인간을 경찰서에 신고해주면 가만히나 있지. 그 인간을 연행에갈 때마다 울며 불며 빼오긴 왜 빼오나. 말은 모질게 했지만 삼례할멈은 복녀를 방바닥에 니고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눈을 감고 힘없이 누워있는 복녀를 보면서 오래전 어린 동생을 돌보는 듯 애처로웠다. 복녀의 감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여자도 부모의 사랑으로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 태어났을 것인데 어쩌다 저런 무자비한 놈과 인연이 되어 저고생을 하는지. 인간의 잔인함의 끝은 어딘지, 끝이 있기는 하는 것인지. 삼내할멈은 생각의 꼬리를 털고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따뜻한 꿀물을 타들고 들어와 복녀를 일으켜 안았다. 마시게, 놀란 속을 좀 가라앉히게. 꿀물을 받아든 복녀는 훌쩍훌쩍 눈물을 훔치더니 짐승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실컷 울어버리게. 다 토해버려. 복녀는 밤새 뒤척이다 이른 새벽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켰다. 왜? 좀더 누워있지 않고 가봐야 해서요. 고마워요, 성님. 복녀는 기어들어갈 듯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이게 그 썩을 놈이 간을 보고 더 그래. 아침밥이고 나발이고 나 몰라라 하고 누워있지 않고서니. 음. 삼내할멈은 마지못해 골목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다. 언제든지 와라. 오밤중이라도 괜찮아. 살인문은 항시 열려있으니까. 복녀는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대모처럼 박혀있었다. 지난밤 삼내할멈의 보살핌에 큰 위로를 받은 복녀는 이틀 후 살이 통통한 자반고등어 한 손을 양은 그릇에 담아 삼내할멈을 찾아가 건넸다. 삼내할멈은 돌아서는 복녀를 불러세우고 텃밭으로 들어가 옥수수와 가지 상추를 따서 고등어를 담아왔던 그릇에 넣어주며 말했다. 맛있게 먹고 기운차리게 1 0년전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동짓딸열여 세, 6 4사세장 씨가 죽던 그날도 아침부터 만취해 있었다.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라 지절되며 새벽부터 술을 마셨다. 이년아 술값 내놔. 내년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장 씨는 발길질로 복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아이고 왜 이래요. 이날까지 평생을 참고 사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네. 내가 종년이요. 고등어 팔아 연명하고, 당신이야말로 하는 일이 뭐요? 하고 한날 술이나 퍼먹고, 가정이고 뭐고, 내 오늘은 이판, 사판이요. 복년은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쏟아내며 발악하듯 내뱉었다. 뭐시? 이제 날좀 들었다고. 이 계집년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네. 생일술에 취한 그는 복녀의 멱살을 잡아 방구석으로 몰아놓고는 욕소를 끌어부으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바람 벽이 울리며 방문에 붙은 문풍지가 부르르 떨었다. 복녀는 상기된 얼굴로 방문을 열어젖히고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장씨의 뒤통수를 향해 악다구를 쳤다. 야, 이 불쌍한 놈아. 이 더러운 인간아. 나가서 콱 얼어 뒤져뿌라. 빙판에 대가리나 깨져버려라, 이 나쁜 놈아. 복녀는 짓눌렸던 감정을 쏟아내자 속이 후련함을 느꼈다. 그날 밤 장씨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오밤중을 지나 새벽녘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후련했던 속이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이 밀려왔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다. 어둠에 쌓인 방 안에서 온기가 빠져나간 듯 공허함을 느꼈다. 너무 퍼부었던 것은 아닌가? 확 김에 밖에 나가서 더큰 사고라도 치는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오늘이 그의 생일인데.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고 발악하며 대들은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가정이 깨질 것만 같은 불길한 마음에 사로잡혀 자책감마저 들었다. 어릴 적 복녀는 꽁치잡이 배가 뒤집히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었다. 엄마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며칠 뒤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다. 복녀는 아버지를 따라간 엄마를 한없이 원망했었다. 복녀는 혼자 힘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꼈고 남편의 존재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간혹 남편이 술 깨어 맑은 정신이 들면 그의 마음 중심에서 따뜻함이 묻어나기도 했다.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폭력을 인정하며 다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흐트러진 베개를 고여주고 새벽녘 아궁이에 군불을 떼주기도 했다. 가끔 외설스럽도록 진한 정사를 나눴던 환희 앞에서 남편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다. 복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동네 골목을 샅샅이 뒤지며 남편을 찾으러 다녔다. 어디 있어요, 이 양반아. 제발. 복녀는 남편을 찾지 못하자 허탈함을 느끼며 꽁꽁 얼어붙은 눈길을 되돌아왔다. 낡은 외투 속으로 찬바람이 파고들었다. 어저께 복녀의 악다구니를 뒤로 하며 장씨는 침을 택 뱉었다. 그리고 인근 술집에 들어가 코가 삐뚤어지도록 외상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술 내놔. 술! 술더 가져오란 말이야! 장 씨는 만취하여 제 집인지 술집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술집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부렸다. 장 사장님, 과음하셨어요. 오늘은 그만두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술집 여자의 그럴듯한 배려로 장 씨는 북두성이 하늘 끝에 오를 즈음에야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섰다. 어두운 밤길을 홀로 갈지짜로 걷다가 제집 안방인 양 길가에 외딴 집빈 헛간으로 들어가 그대로 고라떨어졌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는 집주인에 의해 동사체로 발견되었다. 복녀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눈앞이 캄캄했다. 남편의 시신을 집으로 들이자고 애원했으나 동네 사람들이 객사한 시신은 집에 들이지 않는다라며 만류했다. 몇년전 암에 걸려 병원에서 죽은 전주댁도 객사했다고 집으로 들이지 않았잖여. 망자가 서운해할까 봐 병원 연구차가 집 둘레만 두 바퀴 돌고 대문 밖에서 장례를 치렀잖여. 하물며 장씨는 남의 집 헛간에서 객사했는데 집으로 들일 수가 없잖여. 암 없고 말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복녀는 낙심하여 넉없이 앉아 있었다. 결국 얼어붙은 길바닥에 제 쌍이 차려지고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복녀는 상여를 부여잡고 목놓아 울었다. 그때 마을의 왕노인이 상여에서 복녀를 떼어놓으며 자신의 온매무새를 바르게 했다. 그리곤 제 쌍에 술을 따라 올리며 망자를 향하여 한마디했다. 장씨, 왜 그렇게 제 식구를 모질게 괴롭혔는가?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면서 구천에 떠돌지 말고 자네가 갈 곳으로 멀리 떠나가시게. 왕노인의 말이 끝나자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헤아리며 구경꾼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삼례 할멈은 폭력의 고리가 저절로 끊어진 것 같아. 조금도 애통해 하지 않았다. 알던 이가 빠진 듯 통쾌한 생각마저 들었다. 장씨가 죽은 후 10년이 되는 어느 날부턴가 심신이 쇠약해진 복녀는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지금껏 자신을 지탱해 준 삶의 애증들, 가족, 밥, 술, 고무, 함지. 대못, 폭력, 울분과 같은 것들이 가슴 밑바닥을 훑으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삶의 마지막 보루였던 절망까지도 몽땅 빠져나갔다. 빈 껍질만 남은 그녀는 생선 함지도 집어던진 채 넋나간 사람처럼 희죽 웃기만 했다. 그날 저녁 삼내할멈은 자축과 갓 삶은 호박 고구마를 챙겨들고 봉녀에게 건너갔다. 봉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안에 오두커니 앉아 있었다. 삼례 할멈은 방으로 들어가 벽에 붙은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다. 초점을 잃고 앉아 있는 봉녀에게 다가가 온기가 남아 있는 호박고구마 한 개를 손에 쥐어 주었다. 봉녀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호박고구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먹어야 살지. 삼례 할멈은 손가락으로 자죽을 떠서 복녀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꿈을 꾸는 듯 복녀의 혀끝에서 어린 시절 맛보았던 망개떡 냄새가 배어 올랐다. 복녀는 가난아이의 베네치처럼 입술을 달싹거렸다. 삼례 할멈은 복녀의 허망한 눈빛을 보면서 콧날이 찡해 오자. 마치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며 자신도 위로받고 있음을 느꼈다. 활짝 열린 방문을 통해 파리가 날아들었다. 삼내할멈은 머리맡에 있는 부채로 파리를 쫓으며 복녀 곁에 나란히 누웠다. 열린 방문을 통하여 처막 끝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다. 저 멀리 별똥별 하나가 빛금을 그으며 하늘구석으로 사라졌다. 음, 어디선가 동무 하나가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삼내할멈은 다시 눈길을 돌려 복녀에게 향했다. 그리고 바짝 다가가복녀의 등을 토닥이며 마지막이 노래를 불렀다. 어릴 적 엄마가 아기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살강살강 새양지 무엇하러 오니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 보러 오지 팔랑팔랑 흰나비 무엇하러 오니 아장아장 뛰노는 아기 보러 오지 며칠 전부터 복녀가 자꾸 무섭다고 했다. 삼내 할멈은 복녀가 정신줄을 놓은 후부터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따뜻한 죽을 싸 들고 복녀에게 갔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먹이고 곁에 누워 위로하고 보살폈다. 그날 밤에도 복녀는 무언가에 놀란 듯삼내할맘을 바짝 끌어안으며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무서워. 안개 속에서 날 자꾸 오라 해. 무엇이 그리 무서워. 내가 홍꾸녕을 내줄게. 자꾸 손짓해.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여. 삼례할멈은 불을 켜고 머리맡에 있는 냉수를 따라 건넸다. 복녀의 이마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있었다.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여 허구한 날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으니 심신이 온전할 리가 없지.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도 늙어지면 심신이 고장나는 법인데 골병이 들었어도 온골지게 들었을 게구먼 불쌍한 사람 나이로 치면 지가 날 보살펴야 순서지 아홉 살이나 미친데 삼내 할멈은 복녀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닦아주며 동생을 보듬듯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자장 자장 오리아기 새근새근 잘도 잔다 달캉달캉 오리아기 새근새근 잘도 잔다. 복녀는 숨을 할딱이다. 자장가의 마지막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깊은 시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초상집 마당에 차양이 쳐지고 동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살인문 기둥에 조등 하나가 걸렸다. 골목길 옆 허물어진 집터에. 제멋대로 자란 해바라기 꽃도 조문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자밥 한 사발이 조 등의 불빛을 받으며 살인문 옆에 놓여 있다. 저승사자에게 밥한 사발 퍼올리는 인간의 행위가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낮은 자세인가 싶었다. 혹은 망자를 잘 모시고 가라는 동네 사람들의 바람인가 싶었다. 이틀 후 복녀의 장례식 날 마당 한가운데 상여가 차려졌다. 종이연꽃이 상여를 장식했다. 상여에 매달린 종이물고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발인제가 시작되었다. 상여를 붙들고 애절하게 우는 먼 친척의 조문객을 떼어놓으며 일손들이 제쌍을 올리자 애꾸눈의 요령잡이가 딸랑딸랑 요령을 흔들며 상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외소한 다리가 둥둥 걷어올린 새코 잔방이 사이로 드러났다. 요령을 흔들 때마다 쩌렁쩌렁한 요령 소리가 대기의 공명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상두꾼들이 수건을 목에 두르고 상여를 지탱한 광목꾼을 어깨에 걸쳤다. 복녀를 태운 꽃상여가 상두꾼들의 어깨 위에 얹혀졌다. 상두꾼들의 걸음걸이에 맞춰 꽃 상여가 흔들렸다. 요령잡이의 애절한 선 소리가 시작되었다. 혼자서는 못 가겠네. 어허 어허야. 외로워서 못 가겠네. 어허 어허야. 동백꽃이 불다 한들 어허 어허야. 내 한평생 피멍일세 어허 어허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어허야. 서러워서 못 가겠네. 어허, 어허야. 명사심리 해당화야. 어허, 어허야. 꽃이 진다 서러 마라. 어허, 어허야. 내년 3월 봄이 오면. 어허, 어허야. 너는 다시 피곤만은 어허 어허야.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어허 어허야. 돌아오기 어려워라. 어허 어허야. 선소리가 절정에 오르자 구경꾼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훔쳤다. 상여를 맨 행렬이 동네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다. 오장 육부가 끊어질 듯 선소리는 뒷산 차락을 휘감아 돌았다. 봄이면 붉게 타오르던 진달래 능성으로 접어드는 순간 상여의 노을이 내려앉았다. 상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상여에 매달린 종이연꽃이 흔들렸다. 무겁게 내리누르는 상여의 압박이 상두꾼들의 어깨에 느껴졌다. 상두꾼들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요령잡이가 요령을 세차게 흔들며 선소리를 이었다. 일제히 목청을 높여 선소리를 받아도 상두꾼들의 발걸음은 제자리걸음만 할뿐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요령잡이가 딸랑대던 요령을 멈추며 소리쳤다. 멈추시오. 저승 사자의 명령인 듯 상현은 비탈진 산길에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사위가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숲도 나무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삼나만상이 멈춘 듯 정지된 순간, 그 누구도 함부로 입을 떼지 못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인근 숲에서. 할미새 한 마리가 폴짝 날아오르자 온 숲이 흔들리며 정막을 깨웠다. 이 틈을 타 마을 어른이 기이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뭔가 곡절이 있는 게 틀림없구만. 망자가 이승에 한이 많아 쉽게 떠나지 못하는구먼. 어서 노제를 올리세. 한편 그 시각. 복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절했던 삼내 할머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으며 애타게 울부짖었다. 복녀야, 가지 마. 복녀야, 아가야, 우리 아가 가면 안 돼. 삼내 할머의 애절한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동네 장정이 삼내 할머을 부축하여 지게발채에 앉혀지고 산길을 올라갔다. 오르는 중에도 삼내할멈의 울부짖음은 계속되었다. 삼내할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장례꾼들의 눈길이 능선 아래로 쏠렸다. 삼내할멈을 태운 지게가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몰려들었다. 삼내할멈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게에서 내렸다. 삼내할멈은 제쌍 앞으로 다가가 술한 잔을 따라 술잔에 부었다. 동녀야 마시게. 먼길 갈라면 어서 목을 죽이게. 아가야, 얼른 마시게. 목에 걸린 사탕이 쑥 넘어가도록 어서 마시게. 삼내 할멈이 상여를 쓰다듬으며. 제주 한 잔을 더 따라올리자 요령소리가 또다시 산자락에 울려 퍼졌다. 눌러앉은 듯 꼼짝도 하지 않던 상여가 슬금슬금 엉치를 들고 일어났다. 노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상여는 선소리를 받으며 진달래 능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구영비 작가님의 복녀와 삼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마치 짧은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